남아 있습니다. 먼저 불상을 만들고 그 주위에 법당을 만든 것이 특징이라네요. 그런데 갑자기 방석을 치우는 스님. 마룻바닥에 문이 있네요. 안을 들여다보니 세상에나, 마룻바닥 밑에 샘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. 법당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이 샘이 유달산 전기를 담은 물이라 해서 아주 이 건강에 신통한 물이라 해서 그래서 이걸 먹고 많이 갑니다. 네. 한번 잡아서 보실랍니까? 네네. 오.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불당하네. 예예. 오, 샘이. 유달산 보광사 대웅전 내 불상 아래에 있는 이 샘은 산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샘이라는군요. 국자가 이렇게 또 긴. 예. 아유, 감사합니다. 한번 잡숴 보세요. 안 그래도 아까부터 갈증이 심했는데요. 참 시원하네요. 신령스러운 물이라 하여 신물이라기도 합니다. 아, 신물이요? 예, 신통스러운 물. 이 샘물의 이름은 짓샘. 지성을 드리는 샘이라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됐다는데요. 몸에 효험이 있다고 해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. 신비한 샘물을 만나고 보니 왠지 이번 여행이 퍽 남다를 것만 같습니다. 참 이 보광사 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목포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고 저 너머에 산도 보이고 이렇게 산 뒤에는 또 산이 이렇게 감싸주고 있고. 봄꽃으로 물든 유달산. 오늘부터 봄축제가 시작됐다는데요. 향긋한 봄기운 마음껏 즐기시